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 클래스팅에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한번 그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사실은 이제 요거 하고 본문하면은 우리가 진도는 다 나가는 거거든요. 진도는 다 나가는 거니까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실수들을 줄이는 예, 그런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잘 보이세요? 네, 그래서 자 우리 몇 페이지죠? 여기 136페이지, 그죠? 136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배워야 할 문법들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show that이라고 하는 규칙이 나와요. 자, 문법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규칙이죠.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쓸 때 주요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특이한 예외나 지켜야 할 게 있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죠? 결국 문법은 그겁니다. 그래서 자, show that이에요. 얘들아, so가 무슨 뜻이야? so가 I'm so happy. 나는 어떻게 행복해? So happy. 정말 so happy 무슨 뜻이야? 네, 그죠? very 같은 느낌이지, 그지?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so는 되게 중립적인 느낌이에요. 우리가 형용사를 강조하는 친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so, to, very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인데 우리가 very 같은 경우는 very랑 so는 되게 중립적인 느낌이에요. 나쁜 거에도 쓰고 좋은 거에도 씁니다. I am very angry. I'm so angry.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to라고 하는 친구는요. 얘는 얘가 들어가는 순간 그게 너무 과하다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돼요.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so죠. 그죠? 그래서 이 so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란 뜻이에요. 너무 하고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so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너무 어떠어떠한 혹은 너무 어떠어떠하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주고 갑자기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떡 튀어나오죠. 이 that은 그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라는 뜻을 써요. 그래서 그래서 하고 이 뒤에 주어와 동사를 넣어주면 이게 그래서 어떠어떠하다 라고 하는 이런 무엇을 말해준다?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떠어떠해가지고요 어떠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상태가 너무 과해서 이런 결과가 있어 라고 얘기해줄 때 쓰는 게 will so 대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해주면 돼요.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된다. 그죠? that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this festival is so exciting. 그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먼저. This festival is so exciting. 채영아, 이 축제는 어떻대? So exciting. 어떻대? 매우 신난. 매우 신난다, 그지? 겁나 신난데, 그지? 그냥 신나는 게 아니라 엄청 신나요. 근데 우리가 이거 문장에서 so가 나오면요, 긴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도 보시겠지만 so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문장이 안 끝났다. 그러면 아마 뒤에 이 친구가 있을 거예요. 대신 그러면 너무 이러하다 한번 끊고 그래서 end처럼 우리가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many people visit. 많은 사람들이 뭐 한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그죠? 빈치 뭐야? 어디에요? 빈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도시를 그죠? to see it 그것을 뭐 하기 위해? 보기 위해 그 도시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도시를 방문하는 이유가 뭐죠? 그 페스티벌이 너무 어때서? 재밌어서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너무 뭔가 과해서 라는 원인을 얘기해줄 때 우리가 so를 씁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he spoke so fast. 자 여기서 보시면 이 fast는 빠른 일까요? 빠르게 일까요? 정말 빠르게죠? 그죠? 자 조심할 거 여기서 하나 또 조심할 거. 자 fastly라고 하는 단어 존재한다 안 한다? 없어요. 우리가요 부사를 만들 때 보통 ever를 붙이죠. 그 중에 하나의 예외가 뭐냐면 fast입니다. fast는 형용사도 빠른 fast, 그죠?
부사 빠르게도 fast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He spoke 그는 말했어요. So fast. 너무 어떻게? 빠르게. 그죠? That 그래서 그래서 I could not understand him.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축제가 재미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재미있나요? is의 실제가 뭔가요, 여러분? 응? 얘는 재미있었어? 아니면 지금 재미있어? 지금 재미있지,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은 현재 동사가 붙어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speaks가 아니라 spoke라는 과거가 없죠. 그죠? 얘가 지금 과거죠. 그래서 여기에 I can이 아니라 뭐가 왔죠? could가 왔어요. 그죠? 이 과거가 얘를 can이 아니라 could로 만들어줘. 그래서 영어는 항상 얘기를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동사, 각각의 동사의 시제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시점하고 다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결국 so that을 어떻게 만들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제 잘 맞췄나? 이게 보통 문제가 됩니다. 요 문법에서 이게 첫 번째 조심할 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나는 책상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볼까?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책상을 먹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해볼까? 일단은 나는 배가 고프다부터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채영아, 난 배가 고프다. 영어로 말해줄래? I'm hungry. 그러면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니까 I am so hungry. 그래서 that 나는 그 책상을 먹을 수 있다. 해볼까? I can eat the desk.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끝이에요. 그죠? 정원아,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폭력적인 감정이?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자, 나는 너무 화가 났어. 응? I'm? So? Angry. 그래서? 그래서? That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I 할 수 있다니까. I can what? Kill 누구를? 그죠? I can kill you. 내가 너무 화가 났어. 그죠? No 그죠? I can kill you.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과거로 바꿔볼까요? I was so hungry that I can eat no. I could. 그죠? I was so angry that I can no. I was so angry 라고 했죠, 방금은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can의 과거인 누굴 써줘야 돼요? could를 써줘요. 그죠?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요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옆에서 파란색으로 따로 포인트 1 시제 이렇게 시제 우리가 이제 서브파이어 요즘에 시제 자, 근데 우리가 자, 요 친구를 하얀 배경으로 잠깐 좀 바꿀게요. 자, 그래서 얘는 굉장히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I was so happy that I ran around the house.
너무 행복했어서 내가 달렸어. 내 집 주변을 막 달렸어. 그죠? 시제 맞춰줬죠, 그죠? 자, 그리고 I 아까 만듭니다. I was so hungry that I could eat the desk. 내가 그 책상을 먹을 수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근데 요 so that이 나오는 친구들 중에 요 that 뒤에 어디에? that에? 어디에? 뒤에? 여기에 could 혹은 couldn't 혹은 can 혹은 can't라고 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가끔 문장들 중에 이 친구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다른 용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비슷한 뜻으로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저는 완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요 바꾸는 거 있죠. 이게 포인트 2입니다. 이게 포인트 2예요. 그죠? 변화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나요? 그죠? 자, 보시면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현재죠? 너무 고파서 그래서 그 책상을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비슷한 말로 이렇게 바꿔보면 나는 그 책상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배가 고프다 라고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나는 뛸 수 없다. 그죠? 뛸 수 없다. 자, 지금 다 보시면 수 있다, 수 없다. can과 can't가 들어간 문장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얘를 또 똑같이 바꾸면 나는 뛰어다니기에는 너무 배가 고프다. 이렇게 뛰어다니겠다. 이게 뛰어. 뛰어 쓰기 맞나? 뛰어다니기. 붙이는. 뛰어. 자, 뭐가 됐던 간에. 자, 그쵸? 자, 그래서. 자, 요 친구들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그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없다는 건 그러기에는 너무 이렇게 바뀌죠. 그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장을 우리가 so that으로 쓰면 I am so hungry that I can eat the desk 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우리가 밑에 문장으로 바꾸면 뭘 쓰게 되냐면 일단 충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뭐가 될까요? enough라는 단어예요. 맞아요. 이 enough가 충분히 이거는 충분함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충분히예요. 부사예요. 얘가 특징이 뭐냐면 부사가 형용사를 꾸밀 수 있거든요. 봐봐요. 배가 고픈 hungry라고 하는데 어떻게 배가 고파요? 미친 듯이 놀랍게도 놀랍도록 아름답게 아니요 어떻게? 충분히 배가 고프죠. 그죠? 자, 이 친구입니다. 근데 이 요 충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enough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enough. 근데 이 enough의 특징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enough의 특징. 얘는 원래 모든 꾸미는 단어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꾸미는 대상의 앞에서 수식이에요. 우리나라 말과 똑같이 충분히 배고픈 이렇게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다른 모든 부사들은요 am이가 붙는 부사들은 전부 다 형용사의 앞에서 꾸미는데요 얘만 형용사의 뒤에서 꾸며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었냐면
자, 잘 보세요. I am hungry 그대로입니다. Hungry.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enough 이렇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배고프다. 근데 뭐뭐 할 만큼이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뭐뭐 할 만큼이라고 만드는 방법이 이 세상에 딱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그래서 여기 enough라는 부사 뒤에다가 투부정사는 to eat 이라고 붙여주시면 이게 얘가 먹다에서 먹을 만큼 충분히 이렇게 이 enough를 또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부사는 또 부사를 꾸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 뒤에서부터 그지? 먹을 만큼 충분히 어떠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 eat the desk 이렇게 오고 이 is이 to is으로 바뀌죠. can is이라고 하는 게 to is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can이 들어가면 우리가 enough라고 하는 친구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어때요? I am so hungry that I can't run. 그죠? 이렇게 왔죠? 자, 이 친구는 내가 너무를 쓰는데요. 자, 이 너무가요. 이 너무가요. 어때요? 좀 긍정적인 느낌이야? 좀 과한 느낌이야? 어떤 것 같아요?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 그 너무. 아까 혹시 너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개가 있었어요. so하고 very하고 또 누가 있었죠? 부정적인 느낌의 친구 하나 있었어. 누구 기억나? so, very 우리가 이 친구를 가지고 TMI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거죠. TMI 야, 그거 너무 TMI야.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 그 T가 뭐였지? 얘도 부사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부사예요. 근데 얘는 내가 좀 과한 느낌. 부정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 나는 너무 배가 고프다. 이렇게 먼저 말해줘. I am too sorry. too hungry. 뛰어다니기에는 이 I can't run이라고 하는 이 can't run이요 어떻게 바뀌냐면 똑같이 투부정사 to run. 그래서 to run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왜 그러느냐? 투부정사 부사를 투부정사로 우리가 부사로 쓰면요, 우리가 형용사를 수식할 때 뭐뭐 하기에 뭐뭐 한이라는 뜻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his book is simple. 읽기 simple 간단해. simple to read. 뭐 하기 간단할까요? simple to read. 뭐 하기에? 읽기에 간단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괜찮아. 뛰기에 배고픈. 근데 어떻게 배고파? 넘나 배고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표현이 결국 이 표현과 똑같은 뉘앙스를 띄게 되죠.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게 알파벳이 다른 건 분명히 뭔가 다른 거예요. 느낌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나라 교과과정에서는 요 표현이 서로 이게 컴패터블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이렇게 바꿀 수 있대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댓을 만드실 때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에 과거 동사 적어놓고 여기에 can 적어놓는 거예요. 이런 거죠. 시제 안 하는 거. 그죠? 두 번째 얘를 이렇게 바꿔봐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너무 어떠해서 주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어는 어떠하다. 여기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 거죠. 그죠? 충분히 어떠하다. 뒤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충분히 어떠하다. 이거 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어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어가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주어가. 그러면 주어는 너무 이러하다. 이 행동을 하기에. 그러니까 내가 뛰기에 너무 배고프다는 건 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so 형용사 부사 때 너무 어때서 어떠해? 라고 하는 거에 예, 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조금씩의 뭐 이런 그 이제 그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 어떤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점점점이 결국